이거 찍으면 사진이 되게 이쁘거든요. 저는 어떤 프랜차이즈가 와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곳에서는 맛보실 수 없는 그 맛이 차별성. 와.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Tottenham Hotspur. Hurricane. Do you mean Hurricane? Yo. Yeah, yeah. 일을 하다가 공황장애 걸렸었거든요. 직장인 괴롭힘도 당했고요. 이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때 타고 다녔던 버스 번호가 753이에요. 그때 간절한 거 성실함을 잃지 않으려고. 몸이 좀 예사롭지가 않은데 실례지만 어떤 쪽으로 지금? 근데 정말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고 제 소중한 아이들이 있어서 무너지려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가 없더라고요.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원하시면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근처에서 753 베이글 비스트로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태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매일같이 이렇게 굽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제 베이글이 이거를 당일 생산하고 당일 판매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베이글이기 때문에 베이글이 또 시간 지나면은 수분이 빠져나와서 딱딱해서 못 먹어요. 그래서 그날그날 구워서 그날만 판매하고 있고.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집에서는 5시나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아, 이게 지금 다 구워서 나오는 건가요? 네. 이거 뭐예요? 네, 크림치즈 따로 소분해 놓은 건데요. 이제 베이글하고 크림치즈를 미리 발라 놓으면 베이글이 좀 딱딱해서 드시기 힘드시고 그 크림치즈 바른 것 때문에 눅눅해져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 크림빵 같은 개념이 아니라 진짜 뉴욕에서 드시는 그런 베이글이기 때문에 크림치즈를 따로. 뉴욕 베이글은 뭐가 좀 달라요? 뉴욕 베이글은 반죽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포만감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구워진 상태에서는 겉이 조금 딱딱한 편이에요. 근데 속은 지금 부드러운 상태거든요. 대표님 이거는 색깔이 특이하네요. 예, 레인보우 베이글이라고 이제 컬러 베이글인데 맛은 플레인입니다.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만 한정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거 찍으면 사진이 되게 이쁘거든요. 그럼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은 이제 5년 차 됐습니다. 네, 3년은 이제 스승님 가게에서 일했던 3년이고 지금은 2년 차는 제 가게. 이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비법을 다 배우게 됐죠. 되게 놀라운 거는 외국인 분들 손님이 항상 계세요. Can I get a bacon egg cheese? Bacon egg cheese. And a blueberry. Blueberry. From here or where to go? Here. 최대한 빨리 드리려고 이렇게 조리를 해서 드리고 있어요. 와, 치즈가. 바나나 수압은. 맛있어요? Very good. 맛있어요? Very good? 맛있다. 맛있다? This is New York style. Yeah. We learned from New York bagel. Yeah. In Manhattan.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저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어때요? 당연히 행복하죠. 음식 만드는 모든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제 외국 분들이 더 맛있다고 해주시면 아, 진짜 본토의 맛이라서 인정받는구나 그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장님 근데 네. 이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원래 디자인 회사를 다녔습니다. 디자인이요? 네, 디자인인데 이제 사인 디자인이라고 해서 보통 아시는 간판 있죠? 그런 브랜드 네임들도 백화점 들어가시면은 뭐 이렇게 브랜드 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 만들고 설치하는. 왜 그만두신 거예요? 일을 하다가 공황장애에 걸렸었거든요. 직장인 괴롭힘도 당했고요. 뭔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한테 받은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태클 걸고 직원을 의심하고 누군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속 번복을 해가지고 이 일을 계속 수정하고 진행하고 수정하고 진행하고 이게 너무 지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대표님 그러면 베이글 가게는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뉴욕 사람이에요. 한국에 와서 사시다가 베이글이 자기가 먹었던 그런 제대로 된 베이글 맛이 없어서 내가 만들어 보자 해서 뉴욕을 간 거예요. 배우고 와서 이제 가게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가서 먹고 제가 반해서 틈만 나면 가서 먹는 단골 손님이 됐죠. 그 가게에 때마침 TO가 생겨서 그곳에서 이제 3년 동안 일하고 배워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비법 전수받은 비법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됐죠. 라테, 아이스 or hot? Ice, please. Thank you. Hi.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Pleasure. Nice to meet you. Hi. Meta? 190. Wow. Very handsome. And the soccer player, Tottenham Hotspur. Harry Kane. Do you know Harry Kane? Yo. Yeah. I've had it before many times in Korea. Yo, Harry Kane. Yeah, he's like, yeah. Do you know this beggar New York style? Yeah, I knew it from before. That's why I came. I knew the type. 아까 이 손님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오세요. 오. 근데 오면 항상 숙성연어 샌드위치만 드시거든요. 아, 이게 지금 숙성연어 샌드위치예요? 네, 럭스 샌드위치고요. 오. 옛날에 그 백종원 대표님이 스테이트 푸드 파이터라는 그 프로그램 한 거 아세요? 네. 그때 뉴욕에 가셔가지고 뉴욕 베이글집에서 록스 샌드위치를 드셨는데 그 메뉴가 이거예요. 아, 그게 이거예요? 네. 되게 신선해 보이죠? 그래요, 그러네요. 연어도 직접 다 숙성을 해서 이제 이 한 덩어리를 빨리 조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포분해서 작업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하시면 이제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저희 일하시는 알바분께는 베이글을 항상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베이글 그렇게 드시면 안 물려요? 네. 제가 원래 음식은 쉽게 질리는 편인데 죄송한데 사장님 눈치를 계속 자연스럽게 얘기해 있는 그대로 아니 저는 인터뷰 촬영이어서 그냥 말해 느끼는 대로 총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대충 잡아서 1억 초반? 그 정도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매출은 평균 잡아 1700인데 이제 5월까지는 이제 공릉동에서 영업을 했을 때 매출이고 8월부터는 점차 조금씩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한 많이 잡으면 24%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개인 매장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잘 찍으셨어요? 아, 네, 지금 이렇게 메뉴를 다 찍어가지고 상세히 사진을 이제 올려보려고. 어, 여기 자주 오시나요? 아, 네, 종종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메뉴 제일 좋아하세요? 그 여기 프레첼 떠떠해가지고 식감이 이거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신도 그렇고 몸이 좀 예사롭지가 않은데 네. 실례지만 어떤 쪽으로 지금 보디빌딩으로 하고 있어요. 아, 죄송한데 한번 찔러볼 수 있나요? 네. 그 남자친구분이 네. 이렇게 몸이 좋으시잖아요. 네네. 어때요? 이젠 덤덤해요. 대표님 근데 요즘에 프랜차이즈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 매장들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대비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좀 경쟁력 같은 거 있을까요? 솔직히 진입장벽이 조금 높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솔직히 쉽잖아요. 라면만 끓일 줄 알면 할 수 있다고 해서. 근데 저는 새벽 5시에 나와야 되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힘든 만큼 이 음식에 대한 또 자부심이 있고 또 차별성 때문에 저는 어떤 프랜차이즈가 와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맛있게 드세요. 매일 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네. 빵 굽고 계시잖아요. 네. 스트레스는 보통 어떻게 푸세요? 창업을 한 이후부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다른 브랜드랑 좀 차별화된 게 있어요? 그 베이글 자체에 크림치즈가 이미 발라져 있거나 그냥 바로 드시게끔 뭔가 조합이 미리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뉴욕의 정통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문을 하시면 그때 바로 토스트를 해서 원하시는 크림치즈를 발라드리거나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어드리는데 이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파스트라미나 숙성 연어도 직접 다
배운 비법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맛보실 수 없는 그 맛이 차별성이에요. 자, 피디님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햄이랑 치즈랑 계란이 있다 보니까 좀 느끼할 수 있는데 네. 고추향이 네. 그거를 조금 잡아줘가지고 네.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식거시네요. 너무 맛있는데요? 여기가 성신여대 근처라서 성신여대생들을 전메뉴 10% 할인해드리고 있어요. 아, 성신여대 다니면은 네네네. 이렇게 10% 할인해드리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드리고 싶어서. 베이글 이름이 네. 753 베이글 비스트로인데 네. 753 이게 숫자가 뭐예요? 제가 스승님 가게에서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새벽에 제가 가서 문 열고 제가 오픈 베이킹 하고 영업 준비하고 영업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타고 다녔던 버스 번호가 753이에요 그때 간절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으려고 제가 타고 다녔던 버스 번호를 가져와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표님은 좀 살면서 네.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으셨어요? 회사 다니다가 그렇게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됐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예민하면서도 또 너무 무기력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막 항상 소리 지르고 와이프한테 잘 도움도 못 되고 그렇다고 또 사회생활도 온전치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가정을 꾸려나게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어요. 좀 그럴 때마다 좀 버티게 해준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혼자 버티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고 제 소중한 아이들이 있어서 정말 무너지려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제 버팀목이 되고 정말 제 와이프랑 제 아이들이 제 존재의 이유입니다. 네. 경영 마인드 따로 있으세요? 저희 알바한테도 얘기하는데 이제 손님들 오시면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한 친구가 왔다는 생각으로 맞이하고 음식을 만들 땐 내 소중한 사람한테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네.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즐거웠는데 PD님이 힘드시지 않았을까. 아, 저도 덕분에 오늘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아, 예. 베이글도 맛있고 무엇보다 이게 손님들이 단골이 많으셔가지고 네. 매장 분위기 자체가 화기애애 하더라고요. 네. 좀 외진 곳에 떨어져 있어도 단골분들이 계셔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성실함과 또 내세울 수 있는 이 맛에 대한 차별성이 있으면 뭐 단골 손님 확보는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좋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직장생활 너무 지치거나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기술이 없어서 그냥 쉽게 프랜차이즈를 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저 또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스승님을 잘 만나서 기술을 배워갖고 이렇게 창업을 해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저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원하시면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인터뷰 영상 보고 오시는 손님들께 10% 할인 전 메뉴 해드리겠습니다. 10% 할인이요? 네.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사업도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네. 베이글 화이팅! 감사합니다. 인터뷰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